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월 20일 연중 제6주간 수요일 마르코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 한 번의 눈을 뜨고 앞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는 것, 아는 것에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역시 더 꼼꼼히 헤아려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느끼며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꺼이 손을 내미셔서 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고 내 경험에 갇혀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광주대교구 오경섭 안젤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